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단편영화의 향연.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를 마무리할 폐막식 사회를 맡은 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잘생긴 훈남 배우이자 가수인 태성 씨와 함께 폐막식 진행을 맡은 UBC 울산방송의 프리랜서 방송인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곳엔 관객 여러분과 또 해외에서 찾아주신 많은 영화인들께서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 통역 리시버를 통해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무대로 나오시거나 혹은 이동하실 때에도 이 통역 리시버를 계속 착용해 주시면 폐막식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최근에 뮤지컬에 출연하면서 네. 신인 배우로 이제 연기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된 단편들을 보면서 영화적인 감수성과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더욱더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이시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배우가 아니라 영화 팬 입장에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이런 짧은 단편 영화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번 놀라고 있어요. 정말 영화는 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네. 영화제를 찾으셨던 많은 관객 여러분들도 저희만큼 또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식을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환영 인사가 있겠는데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쉽게도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병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국장님께서 대신해서 환영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부산시 문화관광국장 유영석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와서 이 폐막식의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서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시작된 세계 단편 영화의 축제 2016년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를 찾아주셨던 많은 시네필과 영화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의 도전정신과 꿈이 펼쳐지는 장인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그 다양성과 재기발랄함, 독특한 시선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셨던 스태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관객들의 꿈이 모여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닷새 동안의 감동과 추억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고 부산에서 만나는 짧은 예술 긴 감동 내년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막식과 올해 영화제를 찾았던 모든 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신 이병석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영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님께서 2016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양영철 집행위원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양영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가슴 설레는 영화 여행을 함께 해주셨던 관객과 게스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영화제를 준비한 모든 스태프를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유달리 추웠던 지난 겨울은 다 지났지만 아직도 움츠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따뜻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과 고민, 그리고 슬픔과 행복을 담아낸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영화제를 찾아주시면서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40개국 140편의 영화를 상영을 했고요. 그리고 4,68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68분의 해외 게스트를 포함해서 340여 명의 국내외 게스트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두 명의 영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서로 얘기하고 이해하는 그 비스프토크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프로그램에서 영화라는 예술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에서 오신 트랜스미디어 전문가들과 함께한 부산국제 트랜스미디어 포럼, 그리고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의 아시아 영화인들과 함께한 아시아 단편영화 포럼, 이 두 개의 포럼에서 부산국제 단편영화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논의됐고 다양한 영화적 담론들이 펼쳐졌습니다. 개막식과 스파돈 오스트리아는 뭐냐면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온 안드레아 슐레바인 무용단, 그리고 피아니스트 필립 리찰슨, DJ 오스트리안 어페럴, 그리고 테너 어거스트 슈람 등의 공연을 통해서 음악과 몸짓만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너무 아쉽지만 행복했던 영화 여행의 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자양분 삼아서 내년 4월에 여러분들을 더욱 즐겁게 해드릴 영화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인사 말씀을 이렇게 마쳤습니다만 한 가지만 원고에 없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198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그 영화제를 만들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 영화제 상임위원장이신 나소원 위원장이신데요. 항상 저희 영화제 함께 하셨는데 올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개막식과 폐막식에 뵙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빨리 쾌차하셔서 활기차게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5일간의 영화제 경과보고를 해주신 양영철 집행위원장님과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스태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상을 해볼까요? 네. 처음 상을 수여할 부문은 단편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화 광들이 선택한 부산 시네필 어워드입니다. 올해부터는 국제 경쟁과 한국 경쟁에서 각각 한 편씩을 선정합니다. 수상작에는 부산과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부산 시네필 어워드를 선정한 11명의 관객 심사단을 대표해서 두 심사위원을 모시고 심사평을 간단하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11명의 관객 심사단을 대표해서 유솔림 그리고 허우람 심사위원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많은 영화에서 두 편만을 선택해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국제 경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는 서로 다른 문화, 사회라는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동안은 그 모든 벽을 허물고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심사 기준은 각계각층의 관객들이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얼마나 허용하는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한국 경쟁 심사평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한국 경쟁 부문은 전반적으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이 있었고 전체적인 기술력이나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 많았습니다. 다만 극영화에 치중된 경쟁자의 구성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보다 다양한 장르의 한국 단편 영화를 많이 만나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올해 부산 시네필 어워드의 영광을 얻은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시네필 어워드 국제 경쟁 부문 수상작입니다.
발표된 수상작 감독님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작은 살인신호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무겁지 않고 이렇게 연출한 작품으로 사박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살인신호등의 감독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시네필 어워드 한국경쟁 부문 수상작입니다. 한국경쟁 부문 수상작은 몸값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 불신과 거짓말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악적으로 풀자 블랙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작 몸값의 감독님께서 지금 무대 위로 올라가시고 계신데요.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그 데트스키 그라팜 감독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지금 현재 수상작 몸값의 감독님께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감독님, 수상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렇게 멋진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이 영화를 같이 했던 스태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부산에 왔을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감독님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객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만큼이나 수상작 선정을 위해서 심사에 애써주신 우리 11명의 관객 심사단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우리 심사해주신 분들께도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상할 부문은 부산 중구청이 후원하는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이죠. 그렇습니다. 오퍼레이션 키노는 영화도시 부산에 자리 잡은 수많은 영화, 영상 관련 학과의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요. 그 작품들 중에서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합니다. 네, 올해는 지난 2월에 선정된 6편의 영화가 영화제 직전에 완료될 정도로 일정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의 완성도가 하나같이 높았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들 그만큼 고민이 정말 많으셨고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심사평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웡툭청 내태위원 그리고 양청 중국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께서 직접 나와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올해 심사위원으로서 이번 출품작들의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한데요. 웡툭청 심사위원께서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good evening everybody. I am a great fan of documentaries and I'm also very passionate about education. So it's a great pleasure to be able to watch six short documentaries made by students from universities in Busan.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학생들이 만든 6편의 짧은 다큐멘터리들을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Specifically, I was fascinated and impressed by the social and humanistic observations of Dongyi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film Underpass Market, the keen insight into the romantic psyches of young people displayed in the short film Who Do I Love by students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만들어준 굴다리 슈퍼에서는 사회적 및 인문적인 관찰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 학생들은 Who Do I Love를 통해서 낭만의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Then there was the brave effort to broaden understanding of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issue of Korean comfort women in the short film Me and You from Dongyi University. Then the powerful emotions evoked by the dedication of the 72-year-old mother in the film Seong-uk, who refuses to close her shoe repair shop in Nampodong
until she sees her missing daughter again. 그리고 동의대학 학생들이 Me and You에서 보여준 대담한 시도,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암시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종된 딸을 보기 전엔 절대로 나포동에 위치한 구두 수선 가게를 닫지 않겠다는 72세의 할머니의 신념을 보기도 했습니다. Then this is followed by two other films. The fertile crossfire of ideas on how to plot a radio drama created by students of Kyungsung University in their film Dream Come True. And finally, the global mindset of students from Yongsan University in their film Hello Angel, who focus on the challenges faced by foreign students in their pursuit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그리고 경성대학 학생들은 Dream Come True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교차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영산대학 학생들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외국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 Hello Angel에서는 세계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보여줘서 저희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And finally, our thanks both. I'm speaking also for Yang Cheng from China. Our thanks to the organizers of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for this great opportunity. Thank you.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게 양챙 씨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애정 가득한 심사평을 해주신 원국청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작 발표를 해야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수 작품상 시상은 양청 심사위원님께서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 시상은 부산중구청의 김은숙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상을 도와주실 김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구청장님을 맞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수상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날 미래의 영화인을 선택하는 오퍼레이션 키노 우수 작품상입니다. 우수 작품상은 불타리 슈퍼 축하드립니다. 네, 불타리 슈퍼의 감독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네, 오퍼레이션 키노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네, 최우수 작품은 성호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성호가의 감독님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불타리 슈퍼의 감독님께서는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다. 먼저 양청 심사위원님께서 우수 작품상 시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최현지 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은숙 부산중구청장님께서 최우수 작품상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호가의 김노을 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축하 인사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상한 우수 작품상에 최현지 감독님 아니죠? 네. 지금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신데 수상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짜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저번에도 열심히 해서 상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내가 너무 못 이끈 것 같아서 미안하고 오늘 와준 가인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끄셨으니까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신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노을 감독님, 최우수 작품상 수상한 우리 김노을 감독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받을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좀 받을 걸 같았으면 좀 깔끔하게 입고 그랬나봐요. 일단은 저희 같이 해준 민영이랑 수민이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고생해주신 지도 교수님, 김영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퍼레이션 키노를 수상한 김 감독님 모두 축하드리면서 미래의 영화 거장들에게 시상해주신 김은숙 중구청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심사에 애써주신 8명의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대표의 상인 만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시상문은 아시아 영화진흥기구 넷팩이 수여하는 넷팩 상입니다.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 아시아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한 작품을 선정을 하고요. 부상과 트로피가 함께 수여됩니다. 네, 이 상이야말로 아시아 단편영화의 허브를 표방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대표적 시상 부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그만큼 심사위원들도 쟁쟁한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김희석 부산 영화평론가협회 부회장님, 난자니 라트나비 부산 스리랑카 아시아영화센터 사무총장님, 사카노 유카 도쿄 가와키타 기념영화문화재단 국제협력부 책임자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난자니 라트나비 부산아 사카노 유카 두 심사위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심사위원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넷패상을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심사를 하시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서 사카나 유카 심사위원께서 대표로 넷팩 수상작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을. 하로. We had a privilege to watch so many films for this occasion, which was such a great pleasure. We are particularly impressed by the high standard of the Korean films, which portrays various aspects of Korean society in a very fresh way. 많은 영화들을 정말 기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들이 수준이 높아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Now I announce the NetBack Awards. NetBack Awards goes to Seol Hee. Here is the jury's comment on it. Seol Hee reveals our naked face through a girl who ignores a friend in danger. This film delivers strong message in a very simple style. Congratulations.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소녀의 모습은 곧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소박한 형식이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 설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설희, 수상작 설희네요. 설희의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로피와 부상은 란자니 라티나비 부산아 심사위원님께서 그리고 상장은 사카노 유카 심사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넷패상에 선정된 소리의 배현희 감독님께서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분이실지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시아 영화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상이기 때문에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배현희 감독님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욱더 앞으로 영화를 열심히 찍어서 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감독님들이 많네요. 올해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애써주신 넷팩 심사위원분들께도 인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숨가쁘게 수상이 이어지면서 폐막식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저까지만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 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혀야 할 것 같습니다. 5일간의 영화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때로는 영화와 함께 웃고 또 울었던 올해 영화제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봄날을 함께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the same? If I showed you my flaws, if
I couldn't be strong,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the same? Right up on nose. If I judge for life, man, would you stay by my side? Or is you gonna say goodbye? Can you tell me right now? If I couldn't buy you the fancy things in life, shawty, would it be alright? Come and show me that you don't. Now tell me, would you really ride for me? Baby, tell me, would you die for me? Would you spend your whole life with me? Would you be there to always hold me down? Tell me, would you really cry for me? Baby, don't lie to me. If I didn't have anything, I wanna know, would you stick around?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All I want is somebody real who don't need much. A girl I know that I can trust to be here when money low. If I did not have nothing else to give but love, would that even be enough? Y'all me need for no. Now tell me, would you really ride for me? Baby, tell me, would you die for me? Would you spend your whole life with me? Would you be there to always hold me down? Tell me, would you really cry for me? Baby, don't lie to me. If I didn't have anything, I wanna know, would you stick around?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Tell me, would you call me? If you knew I wasn't ballin'. Cause I need a girl who's always by my side. Tell me, do you need me? Tell me, do you love me? Yeah. Or is you just tryna play me? Cause I need a girl to hold me down for life.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the same? If I showed you my flaws, if I couldn't be strong,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the same?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영화제가 끝나는 게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네. 저 마음 같아서 1년 내내 영화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내내 영화제가 열리면 아마 스태프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건 끝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작도 있는 거고 끝이 있어야지 더 애틋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끝이 났지만 내년에 더 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폐막식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한국경쟁 그리고 국제경쟁 부문 수상입니다. 네, 먼저 한국경쟁은 허문영 영화의 전당 프로그램 디렉터, 제이슨 앤더슨 토론토 영화제 프로그래머, 다니엘 레브너 비엔나 독립 단편영화제 예술감독께서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제이슨 앤더슨 그리고 다니엘 레브너 두 분을 모시고 심사평을 듣고 수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한국경쟁 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수작들이 많아서 수상작 선정에 굉장히 고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제이슨 앤더슨 심사위원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jury wants to express its great admiration for a group of filmmakers who were able to express themselves by using a strong diversity of voices, viewpoints, and cinematic styles. With the willingness to go beyond the boundaries of conventional storytelling modes and genres, they expand cinema's possibilities.
And we, the jury,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festival very much for inviting us here. 다양한 목소리, 시각, 영화적 스타일을 강렬한 표현으로 완성한 감독분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출품된 작품 중 다수는 스토리텔링과 장르의 통념을 뛰어넘는 과단성 있는 연출로 새로운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에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경쟁 부문 시상에 앞서서 심사 결과 특별 언급된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심사위원 특별 언급 작품은 최진영 감독의 반차와 박용석 감독의 식물들, 자카르타 모노레일 103입니다. 네, 최진영 감독의 반차는 재치 있는 대화와 두 주연 배우의 놀라운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박용석 감독의 식물들, 자카르타 모노레일 103은 통렬한 정치적 비판과 강렬한 리듬이 통합돼서 시각적, 음악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도출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사실 수상은 하지 못하셨지만 이렇게 작품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셨음에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두 감독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다음으로 한국경쟁부문 연기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편의 한국 영화 속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배우를 선정, 부상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네, 연기상 수상자입니다. 어떤 배우가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을지 궁금한데요. 연기상 수상자는 신탄진의 박세재 배우입니다. 주연인 앞에 박세재 배우는 깊은 감정을 미묘한 모습과 동작으로 전달하는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저도 너무 만나보고 싶은 배우인데. 네, 아쉽게도 네.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박세재님은 해외에 계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현장의 뜨거운 축하와 함께 저희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심사위원 특별상 우수 작품상 시상하겠습니다.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 우수 작품상에는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수상작이 발표되면 감독님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은 이충현 감독의 몸값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기대와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반전의 연출을 성취한 감독의 대범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무관함이시죠. 이어서 한국경쟁 우수작품상입니다. 한국경쟁 우수작품상은 이경원 감독의 한양빌라 401호입니다. 한양빌라 401호는 자연스러운 연출과 연기가 심사위원 전원을 만족시켰다고 하고요. 예상치 않은 스토리 전개가 강렬한 아픔을 남겼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네, 심사위원 특별상과 우수 작품상은 다니엘 에브너 심사위원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충현 감독님께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시네필 어워드에 이어서 심사위원 특별상까지 입원하게 되셨어요. 일단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우수작품상 수상하신 이경원 감독님, 네, 지금 계속해서 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한 이충현 감독님,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상을 두 개나 받을 줄을? 아니요, 정말 못했고요. 이렇게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수상 소감 준비한 거를 다 말을 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상 두 개나 받으신 감독님 축하드리고요. 네, 우수작품상 수상한 이경환 감독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모르고 사실 양말 두 쪽만 가져왔는데 토요일날 와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작품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는 게 되게 좋아서 좀 하루 이틀 더 있게 됐고요. 저는 사실 5년 만에 단편을 다시 찍었는데요.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드시는구나 싶어서. 그리고 다른 영화제들도 훌륭하지만 처음 영화를 지원할 때부터 끝까지 되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신 사무국 스태프분들 그런 모습들 많이 느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원 감독은 3박 4일 동안 지금 양말 두 켤레로 찍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수상하셨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셔서 옷도 갈아입으시고 양말도 갈아 신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경쟁 최우수 작품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되는데요. 최우수상 시상은 이병석 부산광역시 문화관광부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앉아계신 감독님들 중에 굉장히 떨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은데요. 문지영 씨가 얼른 제가 발표를 하나요? 해주시죠. 네. 최우수 작품상을 발표하려니 저도 괜히 긴장되는데요.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입니다. 작품이 세 글자네요. 최우수 작품상은 사슴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슴꽃은 혁신과 창의성, 독창성으로 자신의 비전에 펼친 감독의 재능이 모든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참신함과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기술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희극과 비극적 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서 독특함과 보편성을 모두 갖춘 수작이 완성됐다는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병석 부산광역시 문화관광부 국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을 대신해서 수상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제는 오늘 이 작품을 만든 김 감독이 아니고요. 김강민 감독이 아니고 김강민 감독의 장인 되는 사람입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나서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김강민 감독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멀리 미국 땅 LA에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젊은 작가입니다. 또한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스탑 모션을 갖고 아주 주물락주물락 그리면서 만들고 있는데 저도 보면 참 답답한 줄 참 아는데 만든 거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저 지난번에 만든 작품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번에 작품도 김강민의 어린 추억을 가지고 만든 작품으로서 또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런 작품을 할 수 있다는 데 사이가 진짜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래야 제 마지막으로 내 김 감독한테 바라는 거는 빨리 그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 시장이 개발되고 확장되어 가지고 그들이 생활이 조금 더 윤택되고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좀 더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뻗어나갈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간 이 상을 주신 주최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김강민 감독님 축하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편안하게 참석해 주신 이병석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국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에게 듣는 수상소감보다 이렇게 전에 듣는 수상소감이 더 감동적인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폐막식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경쟁 시상만 남아있습니다. 네. 이번 국제경쟁 출품작들은 사는 곳은 다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공통적 고민을 표현한 수작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단편영화의 여러가지 제약을 벗어나서 재기발랄한 개성을 발휘한 작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심사위원 특별상, 우수작품상, 최우수작품상 이렇게 세 편을 선정했습니다. 네, 아니타리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프로듀서 제드 라포겔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프로그래머 슈테파니 빈터 감독이 심사를 맡아줬는데요. 아니타리 제드 라포겔 심사위원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심사위원 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니타리 심사위원님께 심사평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evening. It was an honor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jury. It was a great challenge to narrow down to only three winners in the international shorts category. The films not only reflected all corners of the world,
but also represented a wide cross-section of genres and artistic practice. We believe, however, the five films we selected share in common exceptional talent, personal vision, and the spirit of the short film. 이번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 경쟁 부문에서는 단 세 작품만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품작들이 전 세계 곳곳의 모습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예술적 표현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정한 다섯 편의 작품은 특별한 재능, 그리고 작가의 비전, 단편 영화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아니타리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국제경쟁 부문 시상에 앞서서 심사 결과 특별 언급된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특별 언급 작품은 샤모 감독의 선생과 빅토리아 시만스카 감독의 일곱 마리의 양이라는 작품인데요. 먼저 선생은 관객이 결코 쉽게 공감하거나 동일시하기에는 어렵지만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적 주인공에 집중한 점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마리의 양이라는 작품은요, 시골에서 늙은 남자와 살고 있는 소녀의 외로운 세계를 몽환적인 영화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성적인 학대의 망령을 들이우면서도 소녀의 감성과 세계관이 영화적 현실이 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평을 받은 두 감독님께도 축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제 국제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상 우수 작품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 우수 작품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발표된 수상작 감독님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입니다. 심사위원 특별상은요, 치유! 네, 치유라는 작품인데요. 여자와 그녀를 학대했던 남자의 초상을 보여주면서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인내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깊이 있는 영상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감독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이어 네. 우수작품상 수상작은 연약함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대화를 통해 그들이 처한 문제를 추상적이지 않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경험과 만날 수 있게 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연약함의 감독님 혹시 자리에 오셨나요? 연약함을 만들어주신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수작품상 수상자입니다. 연약함의 감독님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주고 계시고요. Please welcome the director of Tenderness. 네, 제비라 폭의 심사위원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에밀라 드롱카 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so I feel very honored. You appreciate my film. I'm sad that Bartek, who is the cinematographer, couldn't be here with me. I'm really grateful you invited my film and that I could be here now in Korea, because it was my dream to be in Korea with my movie. So you're not only a festival, but a dream maker. So thank you very much. And I would like to thank my actors, my cinematographer, my screenwriter, my artistic supervisors and producers, and all the staff and crew. So thank you very much.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영화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제 촬영 감독인 바르타가 같이 못 와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영화를 그리고 또 저를 이 영화제 초대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의 꿈을 이뤄 주셨습니다. 제 영화를 가지고 한국에 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꿈을 이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진들, 배우들, 그리고 촬영감독, 그리고 또 미술감독, 그 외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꿈을 이룬 에밀라 드롱카 감독님께 다시 한번 축하 박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특별상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작품들 작품명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네. 이제 최우수작품상이 남아있는데 과연 어떤 작품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2016년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 최우수 작품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에는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네,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 최우수 작품상. 떨리네요. 아, 네. 아, 이 작품이군요. 네. 수상작은 에덴입니다. 에덴 축하드립니다. 네.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순수함에 대한 탁월한 묘사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아쉽게도 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에덴의 안드레스 라미레스 폴리노 감독님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대신 전화를 통해서 관객 여러분과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정말 헬로우인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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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Can I speak to Andres Lamines Polido, please? Si, con él. Can I speak English? English, please. 원래 좀 소통이 돼야 될 텐데. My English is not very well, but I understand some thing. Okay, can I speak to Andres Lamines Polido? Sí, I am Andres Lamines Polido. Okay, nice to meet you. This is Sangun Lee from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h, okay, great.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urprise, you call me. Yes, I'm calling you to announce that your film, Eden, won the Grand Prix for the Best Picture in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ello. Hello. Yeah. Hello. This is Sangun Lee. Okay. Yeah. So I'm calling you to announce that your film, Eden, won the Grand Prix for Best Picture in our festival. You understand? Okay. Could you tell the Korean audience about your feeling after this good news? Are you happy? I'm very happy. I don't travel for Korea, but I'm very happy about the prize. Hello? Hello, Mr. Hello.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담담하게 I'm very happy라고 했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네, 안드레스 라미레즈 폴리도 감독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벚꽃 향기 그리고 봄바람과 함께 했던 영화 여행이 이렇게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계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영화제 내내 저희를 찾아주셨던 모든 분들, 올해도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 5일간 함께했던 부산국제단편영화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잠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시는 심사위원, 감독님들께서는 잠시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감독님들께서는 통역 리시버를 착용하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서 우리의 심사를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여러 감독님들께서 무대 위로 함께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에 앞서서 특별한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개성적이고 멋있는 가방입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에코인블랭크와 함께하는 환경 프로젝트인데요. 영화제 홍보물을 재활용해서
제품으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현하고 있는 부산의 사회적인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에코인 블랭크에서 제작한 직소백을 기념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직소백이 2016년 레드닷 어워드 패션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에코인 블랭크는 버려진 의류, 천막, 인조 가죽 등을 재활용하여 가방을 생산하고 더 나은 삶과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 사용된 홍보물 또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무대 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올라와 주셨습니다. 우리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들, 또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서 무대 위에 올라와 주셨는데요. 자리가 정리가 되는 대로 기념사진 촬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다들 직소백을 들고 계신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인 만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대신 전해봅니다. 자,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이어나가야 될 텐데요. 네, 정리가 되는 대로 기념사진 촬영을 할 텐데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기념사진 촬영을 할 때 우리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비스프라고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차고 또 밝은 표정으로 그런 목소리와 표정으로 비스프라고 외쳐주시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다 함께 비스프하고 외쳐볼까요? 준비되셨으면 비스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비스프! 네,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큰 소리로 비스프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스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자리를 잠깐 옮기셔서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관객 여러분들이랑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을 등지고 무대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관객 여러분들과 우리 여러 감독님들, 심사위원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요. 무대를 바라봐 주시고 함께 사진을 한 번 더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지 말고요. 한 번만 더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객 여러분 머리 위로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사진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비스프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 전체적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전체적으로 조금만 이동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우리 잘생긴 태성 씨가 비스프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네, 비스프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비스프! 비스프! 하나, 둘, 비스프! 비스프! 네,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촬영 함께 해주셨던 감독님들, 심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폐막작 상영에 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제 내내 애써주셨던 심사위원분들과 감독 여러분, 관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폐막식의 마지막이죠. 폐막작 상영이 있겠습니다. 폐막작은 오퍼레이션 키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성호가, 한국경쟁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 사슴꽃, 국제경쟁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 에덴, 이렇게 세 편이 상영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부산에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꼭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로 슬로건 한번 크게 외치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